들이 많은 사 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이내믹 코리아 국민 대화합 신년 음악회 청룡 열차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은 가라. 2024 다이내믹 코리아 국민합 10년에 아주 멋지게 개선을 해주신 오남진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부 때는 지금도 도착해 계시지만 저는 SBS 공채고요. KBS 공채 출신의 가장 잘생기고 진행을 저보다 100배 더 잘하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이름 맞춘 분께는 제가 그림 그려드릴 거예요. 누굴까요? 야, 역시 나중에 다 캐리커처 3분씩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제가 존경한 선배님께서 오늘 또 메인 MC를 맡아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김병찬 선배님과 여러분들의 국민을 위해서 100개월을 준비했는데 오늘 배뱅이 굿 보존회의 멋진 전옥희 우리 서도소리 이수자, 송지우 무형문화재 2호 이수자, 박세희, 이향수, 박영수, 박향자, 조희인, 김명자, 남창수, 이혜리, 김미유, 이진영, 김영수, 김민희, 김정희 이분들 다 무형문화재의 이 소리 이수자신데요. 뭐 대통령상부터 장관상을 휩쓰신 뭐 블랙핑크보다 더 예쁘신 그런 선배님들입니다. 우리의 멋진 국악 베이트 여러분부터 오늘 입장료는요. 여러분 돈을 안 내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랑입니다. 박수와 환호성입니다. 여러분의 입장료는 뭐라고요? 자, 소리 한번 질러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뛰어라, 배에 뛰어라, Let's go. 음악 주세요.
네, 국민 여러분, 이렇게 2024년 새해가 밝고 우리는 희망과 기대 속에 이곳 국회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자리인 여러분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화합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동력을 위해서 함께 박수를 모아질 분들이죠. 존경하는 정대철 선정의 회장을 비롯한 김동준님도 오셨네요. 선생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이 행사를 진행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병천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선정이 신고온 아나운서가 선물해줬고요. 이렇게 신년음악회 왔는데 밖에 기온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영상 2도 좀 싸늘하긴 한데 이런 날씨를 기상청에서 뭐라고 발표하냐면요. 네, 국회에서 신년음악회 하기 좋은 날씨라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렇다면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왜 이런 날씨를 신년음악회 하기 좋은 날씨냐라고 하면 날씨가 쌀쌀하고 추워지고 겨울이 되어야 우리는 우리 마음의 온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비로소 어려운 사람도 생각하게 되고요. 또 다른 처지의 사람들도 생각하게 되지요. 역시 헌정의 마음 그러합니다. 나라가 많이 양분되고 갈등 많고 진영 간의 논리로 서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을 때 헌정배는 더 따뜻한 온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대결의 정치보다는 화합의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헌정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를 기르셨던 선배들이 나서서 이런 화합의 장을 오늘 마련한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대한민국 헌정회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일찍이 대한민국의 이 기틀을 닦으시고 대한민국의 번영된 오늘의 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일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역할을 받으셨던 분이기에 지금도 소명의식을 느끼고 밖에 계시지만 헌정이라는 태도를 만들어서 우리 후배 의원들을 계도하고 또 국민들에게 더 큰 국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참 고맙고 오늘 기대되고 이 새로운 용의 해에 우리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비상하고자 함께하는 음악회 열고 있습니다. 인사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심선 아나운서가 진행해서 화기롭게 되고 있습니다만 사회자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둘 셋 하면 몇 분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화합의 시작이지요. 자, 모르는 분 얼굴 보시고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에게 힘찬 함성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화합의 대한민국을 지키하며 를 주최하기는 대한민국 헌정회의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이희기욱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 자리해 주셨음에 감사의 대회사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와 그리고 노무의 이희기욱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우선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경원 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한 국가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데에는 위정자, 정치인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데는 반드시 그 나라 국민, 보통 사람,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천하 흥망, 필부 유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오늘의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계십니다. 사회가 전부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은 결국 이 나라를
어렵고 힘들고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양분화되고 사분화되고 이런 현상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 헌정회에서 우리 헌정회를 중심으로 국가를 평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오늘의 이 국민화합 신년음악회를 준비하게 되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의 이 행사가 갈등과 분열을 종지부찍는 날로 기억되기를, 또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공감하고 또 나 자신도 국민 대화합 대열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결심의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라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규 헌정의 특별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주셨습니다. 전에 이천에서 경기도 이천에서 국회의원으로 큰 역할을 하셨었죠. 자,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우리 국민과 함께 오셨던 대한민국 헌정회 정대철 회장님께서 여러분께 감사의 축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다이나믹 코리아는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원조 주는 나라가 83개국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공히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특허 소송하면 만날 나비나라급 베꼈다고 소송당하던 나라가 최근에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우리 것 베꼈다고 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전자 하나의 이익이 일본의 소니를 포함한 11개의 전자회사 이익 더한 것보다도 높습니다. 대한민국 특별히 TV 산업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텔레비전이 8년 전만 해도 소니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좋은 게 삼성 갤럭시 두 번째가 LG입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세계 텔레비전 세대 중에 하나가 메이드 인 코리아, 미국에 존재하는 TV 세트 두 대 중에 하나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됐습니다. 선진국도 보호하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하철 세계 5대안입니다. 공중변소 시스템 세계 5대안입니다. 산림녹화 세계 10대안입니다. 건강보험 세계 10대안입니다. 19년째 세계 1등을 달려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어떤 의미로 출국 16분, 평균 16분 세계 기록입니다. 입국 12분 세계 기록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계 지구상에 몇 나라가 있는지 지금 짐작하십니까? 혹시 큰 소리로 세계에 몇 나라가 있을까요? 조금 적어. 2, 3, 4입니다. 왜 두세요? 234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GDP가 10등서부터 13등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무역량, 수출량 세계 6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 6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예산 12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에 몇 나라가 있는지 압니까? 55개 국가가 있어요. 55개 국력 더한 것이 작년 말 통계 1조 7,500억 불, 다시 1조 7,500억 불, 대한민국 하나가 1조 8,200억 불.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에 55개 있는 국력 다 더하고 대한민국 국력을 받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기 앉아계신 대한민국 백성과 우리 선조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음악은 어떤가? K-POP,
BTS를 포함해서 K-POP이 지금 세계에서 파퓰라 뮤직이 팝송이 세계에서도 지금 내니 너니 하고 있습니다. K-클래식 어느 정도 됐겠는가? 세계 3대 콩쿠르가 있습니다. 저 쇼팡 국제 피아노 콩쿠르,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콩, 아니야,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그 다음에 차이콥스 콩쿠르, 이 세 가지가 콩쿠르인데, 여기서 퀸, 저, 쇼팡, 2015년은 조성진을 포함해서 쇼팡에서도 지금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1등을 하고 있고, 차이콥스키는 정명훈이 2015년에 지휘로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백혜선, 조성진도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임동민, 임동영 형제들이 또 1등을 했고, 그리고 바이올린에는 클라라 주미강, 그 다음에 김범손이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퀸 엘리자베스는 임지영이 바이올린으로 1등을 또 했고, 또 최하영이라는 사람이 첼로로 1등을 했고, 홍혜란, 황수미 유명한 홍혜란 유명한 소프라노 노래가 지금 1등을 했고, 최근에 몇 개월 전에는 김태환이 바리톤으로 또 퀸 엘리자베스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POP이 아니라 K-클래식도 세계에서 지금 으쓱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음악 대학의 3분지 1 내지 절반이 한국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딴 것도 아니라 예술에서도 음악에서도 세계적으로 앞서 나간다는 뜻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음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이나믹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하고 힘을 보태줍시다. 감사합니다. 네, 송대철 선생의 귀농님과 그리고 여러분 전기현님께 다시 한번 격려와 기대를 보냅니다. 자, 이제 우리의 화합을 위하여 그리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우리의 번영을 위하여 신년도 맞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무대를 열 주인공은 온 세월 우리 국민과 함께 온 대한민국의 그 가수 여러분 태진아씨 무대부터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화합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전원이 다 국회의사당 계단에 다 서서 이 동반자 노래 부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성대관이하고 그렇게 싸워도 화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반자 끝나면 잘 살 거야. 지금 내가 불러드릴 노래를 또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합창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화합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살 거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 집도 빠짐없이 다들 부자 되실 때까지 저는 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정대철 환전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말 미국인들이 놀라는 우리 대한민국이지요. 그동안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꽃잎이 피고 지고 또 눈보라가 날렸습니다만은 그것이 헛된 바람이 아니고 세월 속에 역사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 국민이 웃고 있는데 이제는 화합입니다. 어느 교회의 진영을 넘어서서 함께 할 수 있는 화합의 시간을
이렇게 만들고자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할 하시는 두 분 정도만 좀 더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역시 우리 부산 기장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국정에서 많은 활약을 시원한 정치하셨던 분이죠. 우리 헌정의 큰 근간이 되고 계신 김동주 의원님 함께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은 그 사단법인 한국 예술인 총연합회에서 이렇게 공연을 펼쳐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일환이고요. 좀 전에 함께 했던 태진아 씨를 비롯해서 보시는 많은 연예 가수 이분들께서 이 오늘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회원으로 오늘 아무 개런티 없이 기꺼이 화합을 해서 무대에 섰거든요. 그것을 총 아우르고 함께 이끌고 계신 분이 석현 사단법인 대한민국 연예예술인 총연합회 회장님입니다. 네. 또 몇 분의 의원님 계시는데 오른 대로 좀 소개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새해 밝고 벌써 1월 4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휴대폰 문자를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느 며느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려고 했었어요. 시어머님께 어머님 참 세월이 빠르지요. 이제 설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그때나 뵙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 며느리가 설날을 잘못 쳤어요. 어머님 참 세월이 빠르지요. 설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나 뵙겠습니다 해서 며느리가 혼났어요. 그러니까 설날하고 설날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 설날이 그렇습니다. 모여야 즐거워요. 그리고 모여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화합하고 너나 없어야 정말 설날이 좋은 거지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에 여성분이 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에 활약을 하셨고 헌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서정숙 우리 국회의원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원내 부대표도 우리 국회의원께서 맡고 계신데 어서 오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음악 이어가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시인이기도 합니다. 등단 시인이에요. 가수로서 또 많은 곡을 작곡도 합니다. 노선 씨가 부른 바람을 비롯해서 정말 주옥 같은 사랑을 위하여 백년의 약속 그리고 가정을 위한 노래를 부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소중한 그리 이와 같은 능력 재능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데 작곡과 시인과 시의 말과 노래로서 우리 국민에게 아늑한 정서를 늘 알려주고 안겨주고 있는 가수 우리 김종환 씨의 무대를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있어도 네가 보고 싶어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널 사랑해. 저녁늦게 나는 잠이 들었지. 너를 생각할 시간도 없이 너무나 피곤해서 쓰러져 잠이 들었지. 난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눈을 뜨면 또 하루 다 가고 내 손엔 작은 너의 사진도. 너를 다시 만나면 꼭 안고 놓지 않으리. 헤어져 있던 시간만큼 시작이 되면 그 취지대로 마음도 같이 움직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에 불러드릴 노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바람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사실 오늘 뭘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존재 이유는 하면 되고 100년의 약속도 해야 되고 사람을 위하여도 해야 되고 감동을 줬던 여백도 해야 되고 많은데 그 중에서 바램을 하자. 왜냐면 우리가 바램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람을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파.
나눔기 곡을 위하여 함께한 국영화 신년음악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1절 무대는 우리 괴력표의 주인공 강민규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올해는 대박이 더 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덕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올해는 정말 다 승승장구하시고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노래 부르실지 혹시 아시나요? 네, 올해가 청룡회잖아요. 제 노래가 회룡포예요. 네,
회룡포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의 역할 뛰어주는 우리 힘찬 민의 가수 돌리는 뒷목소 G.O.
때부터 이렇게 큰 박수와 또 응원을 해주시니까 올 한 해도 제가 그냥 아주 그냥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지호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에 오늘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 음악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뭔가 올해도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예, 올해는 더욱더 여러분들 에너지 넘치고 행복한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 곡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그렇죠. 잘한다. 아주 그냥 대학 나오셨나 봐요. 자,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나비가 보내겠습니다. 화이소! 자, 방수 인천이 한번 해볼게요. 방수! 함께 했습니다. 서주호 씨 무대를 보니까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나운서 빨리 그만두고 가수를 해야 되겠구나. 가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가수가 언제 제일 부럽냐면요. 노래하다가 힘들면 앞에서 다 불러주더라고요. 그 아나운서는 갑자기 그러면 뭐 혼나잖아요.
직업별로 다 이렇게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재밌는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국회의원 이제 헌정에 우리 국회에서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저 정대철 회장님, 이희규 의원님 다 해서 김동윤 계신데 우스갯소리입니다. 저쪽이 영등포 쪽으로 넘어가면 이발소가 있어요. 이발사 아저씨가 참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깎아주면서 손님하고 얘기를 나눠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 저 여기 신대방동에서 떡볶이 장사를 해요. 좀 됩니까? 안 돼요. 힘듭니다. 아유, 그렇군요. 제가 어떻게 이발비를 받겠습니까? 공짜로 깎아드릴게요. 그러면 이분이 고마워서 그 다음에 이발소로다가 떡볶이를 가득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또 누구한테 호떡 장사가 왔어요. 그래도 그냥 깎아줬더니 호떡을 이발소로 가득 보내왔어요. 그래 어느 날 누가서 머리를 깎고 있는데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국회의원이래요. 그래 국회의원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민생을 위해서 희생하고 늘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어떻게 국회의원께 머리를 그냥 돈을 받고 깎아드리겠냐고 공짜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 300명이 줄 서 있어요. 공짜로 머리 깎으려고.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 국회 역할을 하고 또 서로 함께 여야가 협심할 때 협심하고 서로 비판할 때 비판하고 이래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자는 이런 갈등은 가라 국민화 신년호박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연들을 또 응원가로 불러줄 분이 나오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어쩌면 쏙 마음에 드는 노래를 이렇게 불러줄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의 마음을 그대로 빼 담아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주인공은 김미령씨입니다. 이뤄졌다고 할 수
되시고요. 행복하십니까? 네. 2024년도 우리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예. 뭐 어떻게 이렇게 살려고 인연은 맺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국민이지요.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과 끊을 수 없지요. 저희를 대표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항상 늘 건강들 하시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작년이죠. 몇 달은 안 됐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저를 도와서 정수라, 김국환, 뭐 또 박상철, 오늘 노래했던 서지효 씨, 김혜연 씨, 많은 분들이 이 노래에 함께 합창을 참여를 해주셔서 아, 참 잘 살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노래고,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은 또 다시 한번 오게끔 하기 위해서 캠페인 송 같이 만드는 노래입니다. 제목이 대한민국 서울. 이렇게 참 좋네요.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많은 외국에서
이제 찾아오고 또 우리가 그 먼저 받았던 나라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으니 얼마나 큰 보람인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의 경우는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맛도 형편없고 서비스도 형편없으면 심하게 불평을 하고 다시는 안 간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경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먹고 아무 말 없이 나와서 다시는 안 간다라고 해요. 그렇겠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심하게 주인하고 싸우고요. 경찰까지 불러서 막 난리가 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음식점에 또 간답니다. 예. 후보동반으로 놀러 다니고 우리의 열정이 있는 거지요. 저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신데 다 동료들과 함께 오시고 바닥에 앉아 계신 분인데 괜찮아요? 아이고, 이건 바닥에 좀 차면 말씀하세요. 저 정대철 회장님하고 우리 이희규 위원장님이 밑에 연탄불 넣어주실 거예요. 연탄불 넣으시면 좀 넣어드릴까요? 김동률도 연탄불 넣어서 가셔야 되시네. 농래님도 오셨는데 연탄불 같이 넣어주시려고. 농래님도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포에.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아, 함께 이렇게 화합하고 또 노래하고 그런 시간이 있지요. 노래는 참 좋은 곳이어서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지요. 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노래가 내가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고향이기도 하고 예전에 추억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 노래는 참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데 내가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요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내가 살만하게 노래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노래만큼 미운 게 없거든요. 나는 참 힘든데 누가 노래 부르면 누가 손뼉 치면 괜히 싫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지금 여기에서 옆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오늘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옆에 우연히 앉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큰 인연인지요. 아무리 사이가 나쁜 부부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도 안 맞는 부부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거 하나는 닮은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결혼 날짜와 장소가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걸로 사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헌정회가 주최한 국민화합 신년회에 오셔서 나도 너도 모르게 옆좌석에 함께 있으니 이거보다 더 큰 인연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갈 때 인사도 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2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수들이 펼치는 끝자락의 무대 그 다음에 이제 성악의 무대가 김성수 전 KBS 아나운서 실장의 진행으로 이어지는데 조용남 씨가 안 보여요. 이분은 오셔야 되는데 지금 대기실에 없어서 저희가 걱정하고 있거든요. 하도 예측 불가한 분이라 조용남 씨 어디 조용남 씨 박수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시니? 여기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는 거지? 세계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꼭
불안 친구예요 사실은. 오늘 뭐 국회에서 노래한다고 왔다 하니까 무슨 음악회냐 헌정에서. 그런데 헌정은 경대철 회장인 거 아는데 대철이 형하고도 친형제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한때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형이 대철이 형이 세계 최고 얘기하는데 내 생각엔 형 한 가지 빼먹은 거 있는 것 같아. 세계에서 정당 탕파 싸움 제자라는 나라 어디? 대한민국. 자, 교과서에는 내가 배우기를 우리나라 탕파 싸움으로 망했다고 그러는 거야. 무슨 소리야? 망했어? 이렇게 유기가 됐어 지금? 뭐요? 당파 싸움을 잘해서 우리가 번창한 거야. 교과서를 바꿨어야 돼. 난 이렇게 말 잘못해가지고 맨날 법원에 끌려가고. 내 생각엔 그래요. 우리가 아직도 더 싸워야 돼. 야당 여당. 왜냐? 이쪽 당이나 저쪽 당이나 사실은 자기가 최고의 애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파 싸움이 아니면 애국 경쟁하는 거야. 멋있죠? 좋은 생각이죠? 두 번째 노래는 제가 대철이 형하고 우리 석현하고 형들이 나를 넘어졌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면 영어가, 영어로 노래를 할 거예요. 아니야. 딜라이다 아니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면 폭풍이는 바다도 건너갈 수 있고 세상 없는 높은 산에도 형이 날 일으켜주면 갈 수 있다. 이런 영어들. 영어 배워두세요.
제비 박자가 어려운데 무슨 합창이 제가 죽으면 전라도와 경상 우리 한번 이거 그거 같아서 그래서 안 되겠군 해서 CD로 만든 게 있는데 그 노래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유명해졌어요. 모란 동백이라는 노래를 마신 것 같아요. 장례시장이니까 조용남 추웠다고요. 어이
우리 조용남 씨에게 다시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천재예요. 그렇죠? 이 기인이 우리 천재 영남의 형이. 자, 지금 3시 30분 마켓에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년 이 그 마켓은 3번에 걸쳐서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3부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3부는 우리 여러분께서 함께 새 신년에 드리면 참 종서가 평안하고 좋은 구성이 떠오를 우리의 그 가곡과 그래 클래식의 향연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밖에 들어오지 못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나마 참 좋으시고 또 혹은 오려고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배려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부를 진행하실 분은 제 선배 아나운서인데 우리 TBS 아나운서실장을 지내기도 했고 또 스포츠 유지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했던 그런 유명 아나운서죠. 김성수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아, 이제 곧 손의 시그마 또 우리 가고 여러분께서 줄세 순서가 됐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그 김병찬 아나운서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랑 같이 근무했어요. KBS 아나운서실 여기 바로 옆에 건물 본사의 아나운서실 3층에 있어요. 같이 있었는데 1년에 이제 아나운서들이 가끔 모임을 해요. 모임을 하면은 아나운서들끼리 우리 전체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본사에. 그럼 아나운서들끼리 예를 들면은 송년회 같은 거 하면은 아나운서들이 거의 다 모이잖아요. 마지막 산에 보내면서. 그러면 그 송년회 사회를 누가 볼까요? 그치요? 그 100명의 아나운서가 사실은 다 사회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나운서 중에 한 해도 어김없이 우리 김병찬 아나운서가 사회를 봤습니다. 근데 상을 보는 것 중에 아나운서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어려운 사회가 뭐냐? 아나운서 앞에서 보는 아나운서 사회. 그럴듯하죠. 왜냐면 아나운서들이 이 올해 말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신 분들에서 정말 뭐 조금 시체마다 지적질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리고 지금도 우리 김병찬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클럽이라는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물론 거기는 헌정의 소속에 우리 예전에 국회의원 하셨던 그 뭐 변용전 선배, 이계진 선배 또는 박찬숙 선배 이런 분들도 계속 나오세요. 지금도 같이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또 사회 누가 볼까요? 맞죠? 네. 자, 우리 김병찬 아나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시간은 조금 지체됐는데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약간 정리도 하고 오래 앉아 계시다 보니까 화장실 갔다 다녀오실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거든요. 딱 5분만 쉬겠습니다. 5분 후에 우리 가고 다이나믹 포리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만이요. 단톡방에 다 올리는데 뭐. 단톡방에? 응. 어디로 들어가야 돼? 한복.
행복구를 당신의 행복과 자꾸 발표해야 한다고 경리가 또 나도 사진 보내달래. 근데 그게 다 보냈어요. 카메라를 찍은 걸 보내줘야 되는데. 네, 그걸 다 보냈어. 주일날인가 한복 발표 주일날 작곡 발표한 게 내가 작사 작곡 한 거 발표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디 저기 몰라 아직 안 봤는데 여기 올렸겠지 단톡방에 올렸겠지 단톡방에 되는 거 같아. 출시.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거 청년이 맘모스 지하 1층. 아니 그러니까 두 책 어디야? 아니 경미가 하는 거지. 한국 가요사랑 10년에 예. 호동순이. 호동순이? 여기 해서 예, 그 음반 출시 기념 발표 한다고. 내가 그거 모르니까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거 항신이 안 뽑아요. 맞죠? 네. 거기 그 자리 아닌데. 예, 예. 엄마 띠끼 드릴게. 나 프레스 센터에 여기. 예. 나라 프레스. 언제? 내일. 내일. 연속 연속. 내일이 뭐 봐야 되는데 그거 한 번은 주세요. 이제 나 연락 못 받았어. 아니 나는 프레스 센터는 나는 다. 아 그러니까 난 연락 못 받아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 그냥 오시면 돼. 그거 나한테 한번 보내줄게. 왼쪽에 올라갈게. 나한테 다 넣었나? 어디에 넣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예. 내일 같은 10시까지 프레센터로 오시면 돼. 언제? 내일 10시까지. 내가 일정을 봐야 돼. 그게 알고 계시나? 프레스센터에서 뭐 해요? 네. 나라 사람 봐. 프레센터에 행사 있어요. 나라 사람. 네. 누가 주최는? 아, 괜찮은 사람. 그럼 저기, 저기서 하잖아, 나라 사람. 최, 누구? 그 나라 사람. 그럼 여자분. 여자분? 네. 아, 이렇게 빨리 해, 열심히 빨리 한대. 일찍 가네. 내일 뭐가 비어 있구나. 비어 있다고. 난 이거 녹화 중이라서 봐야 돼. 연합회장이 정성훈이에요. 예, 누구요? 나한테 다 들어보려고 그거? 내 힘이 있어.
실제? 보냈어요? 제가 입력해서 보냈다고 제 전화고 보고 드릴게요. 책자 하나 보고 드릴게요. 여기 화장실 가야 돼요. 여기 보고 드린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보내는지 제 전화번호 보내세요. 전화번호가 문제가 아니고 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들었는데 어떻게 안 됐다고. 늦게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잠자.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찍는 거예요. 유튜브 하면 사고 나니까. 아, 여기 사람이 많아서. 아니, 그것도 있고. 통신 잘 안 터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것도 있고. 화질이 안 돼요. 아, 맞아요. 그래서 녹화해가지고. 네. 아이고, 멋있으세요. 아니, 네. 그러니까. 사진도 찍고. 사진이죠. 아까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막 그것도 차고 다니니까 얘기를 깜깜하니까 원래는 저희 그러니까 두 번째? 예. 예, 그 그쪽에서 사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다 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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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자,
조금 쉬셨죠? 자, 2024년 새해를 맞아야하는 다이나믹 코리아 국민화합 한국가고 신년음악회 진행을 맡은 김성수입니다. 자, 갑진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설계들 잘 하셨죠? 자, 올해가 용의 해인데 용이 그 12지간 중에서 유일한 그 상상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예로부터 용이라는 동물, 이런 상징성 때문에 그 의미를 아마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상상의 계획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신년음악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신년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신나는 한 해가 되길 빌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아직 세우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신년음악회를 통해서 좋은 기운 받으시면서 신년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리고 이 빛나는 갑진년 새해가 되길 빌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4 신년음악회를 한국 가곡으로 이곳 국회에서 열게 됨을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가곡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작곡가 홍남파 선생의 봉선화 그리고 박태준 선생의 동무생각이 탄생된 지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자, 요즘 그런데 조금 우리 가곡이 우리 주변에서 좀 예전보다는 약간 좀 소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조금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주옥 같은 이 명가곡 모두 16곡을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그때 출연하시는 성악가분들이 정말 대한민국